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현장입니다. 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전라북도 정읍 배낭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와, 뒤에 지금 보이십니까? 예,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있죠. 여기는 정읍에 위치한 정읍천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가 벚꽃길이 원래 조성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봄날 하얀 벚꽃이 폈을 때 오시면 물론 좋지만, 지금 여름에 오시면 울창한 나무 그늘 밑에서 산책을 즐기면서 시원한 정읍천에서 잠깐 발을 담글 수 있는 공간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심판이에요, 심판. 흑염 특보 때 여기 오셔서 다리 한번 담그시면 시원한 물에 아주 저희를 한 번에 날려버릴 것 같아요. 이야, 저기가 명당이네요. 예, 이 지역 주민 우리 아이는 벌써 여기 명당인 걸 알고 있네. 지금 다리 밑에서 발을 담그고, 이야, 시원하게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야, 물고기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여기 너무 좋다, 그죠? 예. 이런 무더운 날, 정읍에 놀러 오시면, 여기 기차역과 가까우니까, 버스 터미널과도 가깝습니다. 걸어서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니까, 잠깐, 오셔서, 땀도 식히고, 산책도 즐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시원하겠다. 아, 이게 주민들, 시원하게 발 담그시라고 이렇게 조성을 해놨네. 와. 그냥 시원한 다리 밑에 바람도 불어오고요.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뭐. 예, 산책을 즐기고 있는 시민분들의 모습입니다. 아, 너무 좋다. 와, 풍경도 너무 이쁘고요. 예, 무엇보다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 또 그랜드 골프장이 있네요. 예, 우리 팀분들 건강을 위해서 정식으로 조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야, 이렇게 운동도 즐기면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건강이 좋죠. 예, 여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 농수산물, 정읍 농수산물 드시면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정읍 한여름 여행 오셨을 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산책로와 정읍천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